면역력은 업, 코로나 블루는 바이바이. 이 얘기는 이게 차가 건강과 그런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? 네, 먼저 건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차는 육대다리와 허브차 등 다양한 식물들을 우리가 차의 형태로 즐길 수가 있는데 녹차를 기본으로 하는 육대다리 같은 경우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과 또 태아닌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또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한테 이 차가 도움이 된다는 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 집에 닭이가 있거든요. 네. 닭이하고 이제 물 끓여서 닭을 또 데우고 또 차를 우려내고 하는 그 과정이 그 은은한 차향 풍기면서 힐링이 돼요. 맞아요. 이런 거 보면 참 그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. 들어요. 맞아요. 커피랑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. 네. 진짜 이게 차만의 힘인 것 같아요. 김진명 전문가님. 우리가 보통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물 끓이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차가 우러나는 색을 보고 그리고 차의 향기를 맡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이러한 차의 따뜻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그렇죠. 이러한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음을 힐링하는 거.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게 곧 다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를 이렇게 들어라 저렇게 들어라 뭐 맞아, 먹을 때는 있었어, 뭐 이렇게 배워 물듯이 물어라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이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. 뭔가 그때부터 차가 우리와 멀어졌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맞아요. 안 하고 편하게 뭐 밥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차 한 잔을 줬으면 아마 차 시장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